오늘도 증권광장은 10시 투자전략실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은 루코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오늘 임순재 대표와 함께 짚어볼 10시 투자전략실 주제가 뭔지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론이 어제부터 솔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뭐 이미 뜸박질이 시작이 됐는데 오늘 전체적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카드 얘기가 어제부터 이제 급부상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삼성전자는 수장이 자리를 비웠는데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파운드리 투자를 지금 실행을 해야 되는 단계인 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어차피 지금 이제 그 최근 들어 이제 반도체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네. 나오죠. 특히 쇼티지 관련돼서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이제 쇼티지 문제가 뭐 단순하게 지금 뭐 산업군 하나 뭐 자동차에서 출발을 했지만 지금 전체 산업군까지 다 이제 확장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제 보면 이제 관심들이 커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도 커지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TSMC나 인텔처럼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현재는 이제 투자가 전부 다 좀 연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좀 밀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총수거의 부재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면론이 이제 계속 좀 나오고 있고요. 특히 뭐 본격적으로 그 전에도 작년도서부터 뭐 계속 나오긴 했지만 올해서 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대정부 질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좀 확대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뭐 경총에서도 지금 뭐 사면 관련된 그 건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홍남기 부총리도 어저께 그 대정부 질문에서 관계 기관에 일단 사면 관련된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신 이제 그 주관 그 장관이 이제 바쁜 게 이제 법무부 장관은 아직 뭐 사면 논의를 해본 적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부인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일단 이렇게 계속 얘기 나온다라는 건 그만큼 반도체 산업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산업에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떠오르는 그런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주요 국가들은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미국, 중국, 유럽을 대표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 미국이 지금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SMIC 등 중국 기업 거래 금지하고 있고요. 반도체 투자비 40% 세액 공제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인프라에 수십조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요. TSMC 그리고 삼성 등과 같은 해외 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금률 7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의 반도체 재료 및 설비 발전을 촉진하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EU 19개국 반도체 탈아시아에 67조 원을 투자한다라는 계획입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에 또 미국 투자 계획 발표도 앞두고 네, 있는 예.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평택 캠퍼스의 P3 라인에 대한 신규 투자 계획도 나올 예정인데 지금 투자 규모가 어마어마할 걸로 예상이 네, 되고 있는 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얘기로는 이제 다음 네. 달에 이제 문 대통령이 이제 미국 방문일 때 나올 거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인 거고요.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날짜는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뭐 나와 있는 거로는 뭐 20조 규모, 170억 달러 정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평택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평택 라인에 관련돼서 이제 투자 얘기는 뭐 조금씩 나왔는데 아직 뭐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는 안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는 P3 라인 같은 경우는 기존의 P2 라인보다는 한 면적이 한 1.7배 정도 이제 크다라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비가 많이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P2 라인 같은 경우는 30조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7배 정도 되면 뭐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한 50조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뭐 그만큼 지금 최첨단 이제 설비가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뭐 단순히 50조는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20조, 그다음에 국내의 50조 그러면 최소한 이제 70조 정도의 이제 투자 규모가 나온다라고 하면 뭐 그 규모가 상당히 큰 거죠. 뭐 기존에 뭐 TSMC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투자 금액이 한 30조 정도 되니까 그거보다 두 배 정도 되는 거니까 엄청난 이제 물량을 이제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어저께 나왔던 시장 중에 나왔었던 게 이제 반도체 육성 지원책 관련돼서 이제 법률을 제정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존에 뭐 미국이나 뭐 중국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도 엄청난 이제 세제 지원과 이제 세액 이제 공제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국내 같은 경우는 그 세액 공제 혜택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합니다. 기존에 옛날에 많았는데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다시 뭐 선진국 수준으로 뭐 40% 정도까지 늘릴 거 아니냐라는 그런 뭐 기대 섞인 전망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 관련 기업체들이 한 50% 정도 요청을 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상당 부분 뭐 정부 입장에서도 보면 반도체를 키우겠다라고 하면 그런 이제 지원책이 나오지 않을까. 또 그런 기대감이 어저께 또 그 관련 종목을 올렸던 그런 거 아닌가 싶고요. 아마 그런 거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뭐 반도체 시장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또 패권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 특히나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또 한 번의 기회를 노릴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하지만 삼성전자의 주가가 정말 제자리 걸음이라 저희가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연초 이후로 주가가 정말 오랜 기간 쉬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뭐 투자 계획도 발표한다 하고 1분기 실적도 잘 나왔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좀 못 움직이는 걸까요?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 보면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못 움직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주주도 이제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작년에 뭐 동학개미 운동 때문에 이제 많이 지주가 증가했었던 게 어떻게 보면 좋을 때는 이제 상당히 이제 그 주가에 탄력성을 붙일 수는 있지만 이렇게 조정을 보일 때는 각자 생각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옆으로 이제 횡보하는 그런 이제 장세를 좀 보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1분기 실적이 뭐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뭐 잘 나왔고 2분기도 1분기보다 더 좋을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가는 옆으로 조금 이제 횡보하는 이제 그런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는데 아마 이거는 뭐 조만간에 아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특히 뭐 5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 반도체 관련 그 공장 투자권이나 아니면 뭐 국내 평택 관련 그 투자권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조금 뭐 시장에 좀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 이제 4월 들어 외국인들이 한 7,600억 정도 지금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뭐 지금 주가가 그렇게 높은 주가는 아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적으로 보면 각 증권사들도 이제 지금 그 뭐 목표 주가를 보면 10만 원대 이상으로 다 올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23개 이제 증권사가 최근에 이제 목표 주가를 냈는데 그 평균 가격이 10만 7천 원 정도 되고요. 최근 한 달 동안 이제 목표 주가 낸 곳 18곳 중에 이제 17군데가 이제 10만 원 이상을 뭐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지금 더디게 가 뭐 지수가 지금 올라가는데 삼성전자 안 올라간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시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고 지수가 조금 지금 때보다 조금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뭐 삼성전자 뭐 충분히 가능성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외국인들이 그 투자를 할 때 좀 중요시 여기는 게 이제 배당 관련 정책입니다. 배당 관련 정책인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슈가 있긴 하지만 일단 2021년부터 23년까지 잉여 현금의 50%를 이제 배당을 할 계획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뭐 지금 작년에 이제 9조 6천억 정도 지금 배당을 했었는데요. 거기 이제 특별 배당이 이제 추가적으로 있는데 아마 올해 최소 3개년 정도는 배당 플러스 이제 특별 배당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1,600원 정도 된다면 1,600원은 1,700원 정도는 아마 내년 내후년 더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투자 메리트는 좀 지금보다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주가 하락과 조정보다는 불확실성 해소에 초점을 맞추면 될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주가가 가려면은 하나의 모멘텀이나 계기가 좀 강하게 부각이 돼야 되는데 그게 과연 무엇이고 언제쯤일지가 저는 아직까지 삼성전자를 보니까 물음표여가지고 일단 뭐 가장 좋다라고 하면 뭐 지금 오늘 제목이기도 하지만 사면이 된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뉴스라고 알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이제 투자가 가능한다라고 생각들을 하니까 지금 뭐 진행 뭐 그렇지 않아도 삼성전자는 뭐 주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그게 조금 더 빠른 시간을 뭐 맞이하려면 이제 사면이 된다라고는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사면돼서 미국 한번 갔다 오시고 미국이랑 한국의 반도체 투자 계획 딱 발표를 하고 이러면은 좀 분위기가 그렇게 반전될 되면 수 있다는 뭐 전 고점 수준은 뭐 충분히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저희가 반도체 얘기를 하면서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 들어봤습니다. 투자 매력도 별점 몇 점 주실지 궁금하네요.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5개입니다. 5개요. 이거는 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하시면 조금 이제 지루하실 수는 있으세요. 근데 네. 뭐 삼성전자는 반드시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투자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삼성전자 네. 뭐 주가 상승 여력은 좀 충분해 보인다라고 임순재 대표님께서는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는 이제 반도체 투자 계획과 더불어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면 두 번째로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이슈를 좀 짚어봐야 할 것 네. 같아서요. 어떤 상황인가요? 네, 일단 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이건희 회장이 이제 작년에 사망을 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지금 상속 문제가 이제 나와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뭐 상속 관련돼서는 지금 이제 주식 부분과 이제 비주식 부분을 좀 나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주식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12월에 이제 11조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11조 366억으로 확정이 됐고요. 그 외에 이제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었던 토지나 아니면 특히 미술품 좀 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미술품 관련돼서 지금 과연 평가를 얼마만큼 하느냐가 이제 시장에 좀 관심인데요. 지금 예상으로는 뭐 3조 때는 뭐 충분히 이상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 그 이제 상속세 규모는 이제 13조 정도다라고 이제 보통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3조인데 과연 그러면 가장 이제 시장 관점은 그 13조를 어떻게 마련할까라는 이제 부분입니다. 가장 그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은 그 계열사의 이제 증자, 그러니까 배당을 좀 늘리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네. 그 또 하나는 이제 그 중에 일부 계열사 지분은 이제 매각이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제 그 계열사 간 이제 주식 거래가 있지 않을까라는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거는 일단 뭐 그 가족 간의 상속 지분이 어떤 식으로 나눠지는지를 좀 봐야지 어떤 식으로 그 결론이 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뭐 다 설만 이제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번 달 말에 이제 그 상속세를 최종적으로 이제 어떻게 납부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나올 겁니다. 네. 최근에 이제 투명 경영 관련 이슈 때문에 이제 상속세를 뭐 빼먹거나 그렇진 않을 것 같고요. 다 낼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이제 그 다 내게 되면 어떤 식으로 이제 처리가 될 거냐. 그러면 이제 지배구조 관련돼서도 또 어떤 식으로 뭐 얘기가 나올 것이냐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그렇게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4월 30일쯤 이제 상속 구도가 확인되는 이제 단기적인 이벤트라고 네, 볼 수 네.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이제 KTV에서도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삼성물산 네. 같은 경우에는 지배구조가 주가의 단기 등락을 결정한다. 제가 알기로는 삼성물산이 뭐 수주도 좋고 실적도 네. 잘 나오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지배구조 의 영향을 또 상당히 많이 받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예. 뭐 지금 좀 그래프가 네, 많이 복잡해 네, 그렇죠. 보이기는 한데 좀 네, 쉽게 설명해 좀 주시죠. 네. 네. 그러니까 쉽게 보면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재용 지금 부회장이 이제 17.5% 제일 많이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삼성물산을 기점으로 해서 삼성생명을 또 삼성물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3% 지분을 갖고 있고, 그다음 삼성생명은 또 그 삼성전자의 지분을 8.8% 정도 갖고 있습니다. 물산도 물론 이제 5% 정도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물산이라는 구조가 어떻게 보면 그 지주회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물산을 장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네. 삼성그룹 전체를 이제 그 장악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물산에서 갖고 있는 계열사 주식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가장 뭐 크게 본다라고 한 삼성전자가 한 5% 정도 갖고 있고, 아까 화면에 보셨듯이 삼성생명이 19.3%, 그다음에 SDS가 17.1% 정도 이제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43% 정도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계열사 지분만 해도 54조 정도 됩니다. 지금 삼성물산 시가총액이 26조니까 그보다 네. 두 배 정도의 계열사 지분을 갖고 있는데 주가는 안 오르죠. 네, 그게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제 딜레마 중에 하나인데 네. 어떻게 보면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이걸 팔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생각을 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물산 지분을 17%대로 지금 가지고 있네요. 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이제 이슈가 되는, 그러니까 그 상속에서 좀 이슈가 되는 게 그럼 이재용 이제 부회장이 삼성물산을 현재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네. 문제는 이제 그 4% 정도 되는 삼성전자 주식이 만약 그 다른 외부로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삼성전자의 그
일과 관련된 지분, 그러니까 삼성 그룹이 이제 삼성전자에 이제 관여할 수 있는 지분이 한 21% 정도 됩니다. 그중에 한 만약 4%가 없어진다라고 하면 16% 정도 되면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데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시장 평가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삼성전자 관련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의 이제 4% 삼성전자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상속 그 와중에 조금 중요한 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삼성물산은 전형적인 지주회사 형태의 주가 흐름이 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네, 가지고 그렇습니다. 있는 거네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실적 네. 상당히 좋습니다. 뭐 건설 쪽 뭐 지금 최근 이제 수주가 계속 발표가 네. 되고 있고요. 그만큼 건설 쪽도 좋고, 그다음 상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턴어라운드 하면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뭐 그 다음에 또 이제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레벨업되는 이제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네. 전체적으로 이제 투자한 그 본업은 이제 상당히 좋은데 일단 뭐 일단 갖고 있는 그 계열사 지분에 대한 건 평가를 지금 못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두 번째 종목으로 삼성물산을 골라봤는데 이 종목에 대한 투자 매력도 별점을 몇 점 주실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별점 몇 점 주시겠어요? 네, 이건 세 개 드리겠습니다. 네. 좀 확실히 무거운 감이 있는 네, 그렇죠. 건가요? 네. 네. 뭐 최근 들어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때문에 조금 주가가 오른 측면은 있습니다. 근데 네. 뭐 삼성 그룹 가 재편하고는 뭐 일단 많은 분들이 기대는 하세요. 뭐 있을 네. 거 아니냐라고 기대는 하는데 그건 조금 기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보다 이제 본업 쪽으로만 이제 관심을 좀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투자 매력도는 뭐 별 세 개로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건설주들 다 갈 때 또 삼성물산은 못 간 부분이 있는데 네, 예. 이거는 이제 그룹 내 이슈 때문이다라고 저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반도체에서 한 종목 삼성전자 받고 지배구조에서 삼성물산을 또 받는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삼성과 관련된 이슈 속에서 우리가 볼 만한 종목은 뭐가 있을지 네. 임순재 대표님이 골라주시죠. 네. 네. 일단 뭐 그 지금 타이틀에도 나왔는데요. 어차피 네. 지금 삼성하게 되면 제일 관심 있게 생각하시는 게 이제 반도체 부분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미국 관련된 이제 반도체 공장 건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도 반도체 이제 공장이 이제 건설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많은 장비가 이제 납품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생산이 된다라고 하면 소재나 그 뭐 부품이 이제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요. 일단 뭐 게다가 거기에다 최근 뭐 어제서부터 얘기 나왔던 이제 반도체 지능 정책 관련돼서도 또 이슈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파운드리 관련 쪽 그런 회사들한테 좀 관심을 기울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삼성의 반도체 설비 투자 확대가 결국에는 반도체 소재 장비 기업들에게는 기회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뭐 반도체 장비나 소재 중에서 한 종목 골라 주실 건가요? 네, 예. 뭐 오늘은 네. 이제 그 소재 관련돼서 하나 네. 갖고 왔습니다. 네, ENF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입니다. 네, 네. 전자 재료용 이제 화학 제품, 그러니까 케미칼 관련된 이제 생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반도체나 뭐 디스플레이용으로 뭐 많이 이제 사용 들어가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식가객 관련된 그 상당히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가객 관련돼서는 뭐 거의 뭐 그 기술이 뭐 독보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관련돼서는 이제 BOE에 이제 불 속에 이제 식각제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디스플레이 쪽으로는 이제 과산화수 속에 이제 식각액이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에 이제 또 화인 케미칼이라고 해서 포토 레지스터용으로 이제 제품도 이제 최근에 이제 생산 양이 이제 최근에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OLED 관련된 이제 매출이 이제 증가를 하면서 관련 이제 매출이 좀 증가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 이제 디스플레이용 이제 칼라 페이스트라고 해서 뭐 TF-LCD나 그다음에 OLED 제품에 이제 그 납품하는 그런 이제 제품도 생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은 뭐 비교적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 매출이 한 4,800억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은 681억 정도 됩니다. 일단 뭐 작년 뭐 상반기까지 좋았다. 이제 4분기에 조금 주춤거렸습니다. 일단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주력 그 제품 중에 하나인 이제 신어 제품의 이제 원료인 PO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수익률이 조금 악화되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그 이후서부터 이제 주가가 조금 조정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분기에 물론 이제 한파 영향 때문에
그 조금 매출은 1분기 매출은 조금 줄어들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2분기 이후서부터는 비교적 매출이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에 이제 그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에도 납품을 하고요. 기타 이제 텍사스 지역에 있는 다른 그 반도체와 공장에도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국에도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장이 이제 물론 요즘에 이제 반도체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미국 제재 때문에 조금 어려운 측면은 있지만 네. 그다음 뭐 고부가가치가 아니라 이제 중저가 같은 경우는 계속 중국 내에서 그러니까 생산이 되기 때문에요. 그거에 대한 이제 매출 확대가 이제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공장이 만약 그 이제 확정이 돼서 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그 오스틴 쪽에 이제 계속 추가적인 납품 물량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실적 차원에서 보면 지금보다 조금 더 한 단계 레벨업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그러면 반도체 소재 업체들 실적도 좀 레벨업 될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전체적으로 근데 이게 조금 나눠질 것 같습니다. 이게 네. 뭐 모든 어느 이제 산업군도 그렇지만 이제 고도화되면서 일단 선두 업체 중심으로 재편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쩌면 특출난 기술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술력으로 제품을 만든다라고 하면 조금 납품의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좀 기술 그 업 내가 좀 세부적인 사항 내에서 조금 업계 이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골라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도화 뭐 미세 공정에 좀 특화된 네. 기술을 네, 가지고 그렇죠. 있는 업체 위주로 네. 차별화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신규 투자 실행으로 반도체 소재 업체들도 미국 현지 공장에 대한 신규 투자를 검토할 텐데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ENF 테크놀로지 수혜를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을 듣기 전에 이제 그러면은 별점을 또 몇 점 주실지 네. 투자 매력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뭐 별점 5개 남았는데 ENF 테크놀로지도 별점 5개 5개죠 당연히. 네. 네. ENF 테크놀로지도 최근에 그래도 좀 반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던데 네네. 가격 전략 차트와 함께 좀 봐주시죠. 네, 예. 네. 뭐 최근 그 작년 이제 하반기서부터 이제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네. 지금 그 차트를 잠깐 보시면 지금 주봉으로 네.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뭐 작년 이제 그 상반기서부터 해서 이제 그 올랐다가 이제 조금 이제 그 실적에 대한 우려가 원자재 가격에 대한 그 상승 때문에 이제 조금 조정을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옆으로 조금 이제 횡보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이제 그 반도체 주가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옆으로 횡보한 기간이 좀 길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원자재 가격에 대한 이제 상승분. 근데 그 가격이 어느 정도 그 이번 분기서부터는 아마 조금 원가가 납품가에 좀 반영되지 않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보다 이제 실적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대 자체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전 고점이 이제 5만 3천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만 3천 원 뭐 가까이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조금 보수적으로 해서 목표 가격은 5만 원으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그 손절 가격은 뭐 전저점이죠. 4만 원 정도에서 손절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매수하는 거는 뭐 지금 가격에서 뭐 충분히 매수 가격 때가 되니까요. 네.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10시 투자 전략실에서 임순재 대표님과 반도체 얘기 참 많이 했었는데 네. 네페스 ISC 소개해 네. 주셨고 오늘은 반도체 소재 업체인 ENF 테크놀로지를 공략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 살펴본 세 개의 종목들 별점으로 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10시 투자 전략실 이재용 사면론 얘기를 앞두고 반도체는 뭐 이미 뜀박질이 시작이 됐고 때문에 관련 종목들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오늘 투자 매력도 별 5개 주셨습니다. 오히려 주가 조정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고요. 삼성물산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한 대표적인 종목이죠. 투자 매력도 별점 3개 주셨습니다. 오늘 ENF 테크놀로지 공략주로 소개해 주시면서 투자 매력도 별점 5개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5만 원 손절 가격 4만 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10시 투자 전략실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